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49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590명입니다. 어제 확진된 49명 중 해외 유입은 3명이었고,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46명이었습니다.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확진자는 전일 대비하여 2명이 증가하여 총 27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2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류센터 근무자가 74명이었고, 이로 인한 접촉자가 45명이었습니다.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하여서는 전일 대비 10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는 총 5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중구 소재 KB생명보험 TM보험 대리점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천 계양구 일가족 관련하여서는 탑 공인 중개사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의 방문자와 그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연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관련하여 신고된 두 건의 사례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 검토 결과 두 사례 모두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고1, 중2,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년기 확진자 현황을 파악하고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5월 중 학년기 연령의 코로나19 의심 신고는 총 48,889건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양성은 70건, 0.14%였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유입과 관련된 18건과 18세지만 사회인 대학생으로 분류된 12건을 제외한 40건에 대한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전파가 14건으로 35%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 학습지, 가외와 관련된 감염이 14건, 35%였습니다. 또한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로 인한 전파가 4건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내에서 감염 전파가 된 사례는 없지만, 접촉자에 대해 잠복기 동안 모니터링이 현재 진행 중이고, 등교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시와 교내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격리 해제 후 14일이 이상이 경과하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므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임을 연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시켜 주시길 바라고,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병대응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면 현재 지역과 중앙부처로 이원화되어 있던 역학조사관 운영을 질병대응센터로 일원화하게 되는 것인지, 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현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역학조사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또 국가에서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1급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에 대한 감염병, 그리고 또 의료 감염에 대한 그런 집단 발병 조사 같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감염병 대응 업무와 또 지자체가 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원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시도나 시군구 등의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같이 강화되는 게 필요합니다.